안녕하세요, 모토유쇼 이민우입니다. 오늘 시승할 바이크는 로얄엔필드의 메테오 350입니다. 우선 로얄엔필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엔필드는 지난 1901년 영국에서 브랜드를 시작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도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금까지 120년 동안 모터사이클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모터사이클 브랜드입니다. 로얄엔필드의 현대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94년부터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을 60년대부터 쭉 이어와서 만들어 왔었거든요. 클래식 500이나 블릿 500 같은 경우가 1960년대에서부터 이어진 디자인 히스토리를 이어오고 있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로얄엔필드가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모터사이클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은 2015년에 영국의 해리스 퍼포먼스라는 R&D 회사를 인수하면서부터인데요. 그 이후에 히말라얀이 출시되게 되고 연이어서 트윈스, 650 트윈스 모델들이 출시가 되게 됩니다. 다음에는 메테오 350도 그런 분위기 안에서 출시되었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메테오 350은 기존의 인도 시장에서 있었던 350 클래스 단기통 모델을 대체하는 유로5 버전의 뉴 모델로 이해하면 됩니다. 메테오 350은 2020년 등장했고 2021년 글로벌 대응을 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국내에서는 지난 8월에 온라인 런칭 행사를 통해서 영국과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미디어와 관계자들이 함께 하면서 온라인 런칭을 했죠. 그때 들었던 내용 중에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뉴 모델 프로젝트에 300명이 넘는 R&D 인원들이 투입돼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새로운 바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실제로 봤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승을 하고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중점적으로 뉴 모델이 출시됐으니까 이게 완성도가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실제 수요 고객층인 엔트리라이더에게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단점인지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시승을 했습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크루저의 형태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차체는 큰데 또 앉아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또 콤팩트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크루저 모터사이클의 전통적인 디자인보다는 뭔가 고전적인 모터사이클의 형태를 좀 띄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띕니다. 헤드라이트와 연료 탱크 그리고 시트 등에서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는 클래식 라이더들이 선호하는 원형 헤드라이트인데요. 포탄형으로 생겼고 클래식하게 전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LED로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 주간 주행 등을 설정해서 시그니처 라이팅을 설정을 했어요. 연료 탱크는 측면에서 보면 물방울 모양으로 연출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금 얄쌍해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로얄엔필드 C500에서 봤었던 것처럼 굉장히 둥그렇고 큼직한 연료 탱크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아, 이게 로얄엔필드 바이크구나 라는 느낌이 딱 들고, 시트 역시 고전적인 싱글 시트 형태를 연출을 했고 리어 시트는 별도로 부착이 되는 형태로 연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전적인 느낌이 확실히 들고, 그리고 엔진, 공랭 엔진 특유의 냉각핀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엔진의 존재감이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빠지는 배기 라인이 굉장히 각진 형태로 되어 있어서 로얄엔필드가 그동안 지향해왔던 어떤 클래식한 이미지들은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테일에서도 괜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소재 자체는 확실히 좀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전용 설계된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계기판은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용된 형태여서 보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특징으로는 기어 시프트가 이 힐앤토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 나중에 시승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시승차는 메테오 350 슈퍼노바인데요. 슈퍼노바는 풀옵션 사양의 모델로 윈드스크린과 19인치 머시닝 가공된 휠, 그리고 투톤 컬러, 그리고 리어 동승자 등받이가 설정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가격은 527만원이고요 지금 시승차에는 옵션으로 풋패그와 이 러기지 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풋패그는
풋보드와 풋페그의 약간 혼용된 형태로 굉장히 넓은데 그 기어 시프트를 할 때 좀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반대로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발을 올려놓기에는 좀 편한 느낌이었고 러기지 박스는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잠금장치도 조금 조악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슈퍼노바 트림 이외에 가장 엔트리급인 파이어볼 같은 경우에는 469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491만원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장 싼 가격이라고 하는 만큼 가격 정책은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메테오 350은 크루저 장르라는 것과 350cc 클래스라는 것 때문에 엔트리 라이더들의 선택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초심자들의 기준으로 이 바이크의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점으로는 무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무게는 191kg으로 대형 풀사이즈 크루저에 비하면 사실 좀 가벼운 편에 속하는 경량 크루저인데요. 초심자들이 느끼기에 191kg라는 무게와 그리고 이 차의 무게 중심들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처음에 메인 스탠드를 내리는 것부터 조금 좀 무거운데? 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 단점으로는 시트고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고가 765mm로 높지는 않았는데 이게 차체 구조상 앉은 상태에서 발을 단순하게 뻗는 데는 그렇게 무리는 없었는데 차체가 조금 기울어진 상태에서 발을 내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무게와 함께 겹쳐지면서 약간 밸런스가 무너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모터사이클 움직이는데 익숙하지 않은 라이더들의 경우에는 이 저속에서 조향하는 데에 좀 부담을 느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속에서 움직임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속에서는 생각보다 출발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클러치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가볍고 조작하는 것도 편했어요. 포지션 자체도 자연스럽게 팔을 뻗으면서 그렇게 과하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포지션이 연출이 되었고 초반 조작에서 어려웠던 점은 기어에 물리고 빠지는 거가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기어가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느낌이 좀 덜 들어서 지금 장착되어 있는 기어 시프트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괜찮은 느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장점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장점은 완전히 새로 설계된 차체와 엔진인 만큼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완성도를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엔진 필링은 시작해서부터 속도를 붙여나가는 과정이 좀 자연스럽고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아무래도 350cc라는 절대적인 배기량이 있기 때문에 350급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만큼의 피드백을 줬고 충분히 즐기면서 크루징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줬습니다. 로얄 엔필드 단기통 엔진의 펀치감은 잘 살려놓았고 그동안 단점으로 표현되었던 잔진동이나 그런 그 실은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많이 억제되어 있습니다. 최고속 관련해서는 저희가 테스트를 했는데 최고속 또한 계기반상으로는 120km 정도까지 확인을 했어요. 이게 제한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다면 그것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거기까지 가는 데는 꽤 무리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가장 즐겁게 탈 수 있었던 속도는 60km에서 80km 사이가 가장 즐거웠고 잔진동도 없고 스트레스도 덜한 상태에서 바이크를 즐기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장점으로는 핸들링을 볼 수 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바이크가 출발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정속 속도에서는 바이크를 조향하는 데 굉장히 편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크루저 장르 특유의 여유로운 주행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실제로 속도를 즐기는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60에서 80km 정도 속도 사이에서 저 멀리 있는 풍경들을 보면서 달리기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로얄 엔필드 메테오 350을 시승해봤는데요. 메테오 350은 350cc 클래스 크루저라는 독특한 세그먼트를 갖고 있고 아무래도 경쟁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 장르에 투입되는 뉴 모델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는 모터사이클을 입문하시거나 처음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실제로 매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메테오 350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아무래도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는 거인데요. 지금 350cc 클래스임에도 최고 모델이 500만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에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막상 또 실제로 봐보면 그 정도 퀄리티나 혹은 그 정도 감성 정도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크의 값어치는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모터사이클의 즐거움을 열어줄 수 있는 모델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시승기와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